인위적으로 찢거나 구멍을 내거나 레이어드 하거나 덧대거나 꿰매거나 안감을 뒤집거나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신발 리뷰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20년에 나온 제품이고요. 꼰대가리에서 오므 플러스 나이키 에어포스 원 미드인데 1999년부터 주니아 와타나베하고 나이키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꼰대가리송은 나이키하고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합니다. 레이가와쿠버가 1969년에 만든 브랜드인 꼰대가리송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레이가와쿠버, 후미토간류, 와타나베 주니아, 브리아라다오 등의 라인으로 나눠진 세계적인 패션 레이블이 됐는데 이 에어포스 원 미드 같은 경우는 꼰대가리송의 여러 디자이너들 중에서 레이가와쿠버가 직접 이끄는 컬렉션 라인인 운무 플러스 라인과의 콜라보 모델이고 그리고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레이가와 쿠보의 디자인이 가장 잘 드러난 콜라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가리송과 나이키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꼰대가리송다운, 가장 레이가와 쿠보다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레이가와 쿠보가 주도했던 해체주의가 뭐냐면은 레이가와 쿠보는 1982년 가을 겨울 파리 컬렉션에서 기존에 없던 찢어지고 구멍난 스웨터로 해체주의 패션을 알린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1980년대 레이가와 쿠보, 세이 미야케, 유지 야마모토 등이 주도했던 해체주의 패션은 기존의 미와 틀을 파괴하고 뭐 형식과 구조를 바꾸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덧대거나 꼬매거나 뭐 레이어드 하거나 마감이 덜된 듯하거나 뭐 너덜너덜한 솔기거나 아니면 안감이 뭐 뒤집어져 있거나 뭐 비조와 비대칭, 그러니까 현대 패션의 거의 모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 상당히 큰 부속품들입니다.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큰 부속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마감이 덜된 듯한 느낌, 레이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감 자체도 굉장히 비대칭적이어서 해체주의적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큰이 부속품 같은 경우는 2018년, 2020년 나이키하고 꼰대가리송 콜라보 제품에도 일부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보시면은 구멍 난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해체주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존의 에어포스 원 미드하고는 다르게 상부분도 역시 해체주의 디자인을 그대로 표방을 했는데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패딩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패딩도 완전히 걷어낸 상태라서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좀 날렵하고 좀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보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약간 미세계 솔과 그리고 어퍼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에어포스 원 미드보다는 이 뒤쪽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낮은 느낌입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꼰대가리송의 로고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나이키의 로고가 있습니다. 깔창에도 꼰대가리송과 나이키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셔도 기존에 있던 구멍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을 완전히 재해석을 했는데 생놀이하는 포스나 뭐 일부 뭐 콜라보 제품들에서는 볼수 없는 완전히 디자이너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s.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에어포스 원 미드 제품하고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발볼 없으면은 뭐 정사이즈 하셔도 잘 맞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그리고 뭐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뭐 1업 정도 생각하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신발 찾는 분들이라면은 색깔놀이하는 신발이나 뭐 의미 없는 신발들, 뭐 남들 다 신는 거살 바에는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